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화양 연화 리마스터링이라는 홍콩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2000년에 처음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왕가위 감독의 작품이고 장만옥, 양조위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4K로 그리고 편집을 또 새롭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화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또 여러분들께 쪼르르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영직남의 2020년도 200번째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첸 부인과 차우는 같은 날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 이웃으로 이사오게 됩니다. 어느 날 둘은 카페에서 만나 차우의 넥타이와 첸 부인의 핸드백이 각각 자신의 남편, 아내의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의 관계를 눈치채게 됩니다. 첸 부인과 차우는 출장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조금씩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져만 갑니다. 이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왕가위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강렬한 색감이 한편의 긴 광고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영화를 감상하든 살짝 정신줄을 놓고 감상하든 흐르는 이미지와 음악의 감각을 맡기고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애틋하면서도 아쉬운 사랑의 미학이 담긴 영화였다라고 할까요? 결론이 궁금하시죠? 영직남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직남의 2020년 200번째 영화 직관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씩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에 자신이 마시고 싶은 아메리카노, 스벅, 투썹, 이디아 등등 있겠죠. 그 브랜드명을 쓰시고 이메일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선착순 10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I need you.